요즘 공원 등 산책로 나가면 반려동물과 같이 걷게 되는 일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사람이나 강아지나 즐겁게 산책할 수 있도록 색다른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는데요. 경기도에는 반려견 전용 공중 화장실과 음수대, 배변 봉투함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수원의 대형 공원엔 사람처럼 반려견 전용 공중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기둥 안엔 활성탄과 모래, 자갈 등 친환경 정화 장치가 있어 반려견이 소변을 보면 깔끔하게 처리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소변을 보고 또 이렇게 그런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그런 공원에서도 그런 걸 지킬 수 있다는 에티켓이 또좀더 확산 뭐 됐으면 좋겠다는 목적에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산책로 어딜 가나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모습 쉽게 볼수 있는 요즘.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크고 작은 생각 차이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데고 하는데 그냥 편을 그냥 살짝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반려동물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불편하고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경우는 있어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때로는 이런 이유가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도 산책로에는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즐겁게 산책할 수 있도록 색다른 방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한 하천 산책로. 그냥 음수대인 것 같은데 바닥에서 높지 않은 곳으로 수도꼭지가 따로 더 설치돼 있습니다. 2단 음수대. 위는 사람이, 밑은 반려동물이 이용하는 전용 음수대입니다. 365일. 겨울에도 맨날 나오니까. 더운 여름에는 물을 많이 찾으니까. 이렇게 수도가 있으면 꼭 먹여요, 찾아서. 배변 방치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려견 배변 봉투함이 설치된 하천 산책로도 있습니다. 준비해온 배변 봉투를 다 썼을 때 편히 쓸수 있습니다. 이런 색다른 방안들이 경기도 하천 산책로 곳곳에 마련돼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이런 강아지 전용 음수대와 배변 봉투함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 또 도민들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책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